근데 잘 되려다가 갑자기 이대나온 여자라고 저희는 갑자기 이대나온 성우님 이대나온 성우님 얘들이 술사를 안 한다면서요. 네 비결이 뭡니까? 얘들이 어머니 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네요. 네 술사를 안 하는 비결은 뭐예요? 저 조그만 통에 네. 새 물을 항상 갈아줘요. 물이요? 네. 아 얘는 흐르네 계속? 없으면은 또 주고 또 주고 해요. 예, 예. 신선한 물? 네. 아침 저녁으로. 아침 저녁으로. 네. 없으면 또 이렇게 주고. 예. 네. 그래서 설사를 하나도 안 해요. 농어사료 급여량도 많고. 아, 농어사료 저 어성요. 예. 어디에서 가지? 네. 어성사료 먹이는데. 많네요. 네? 네, 많이 많아요. 네. 많이 많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나이가 많은 이유는 남편이 잘 알아요. 새끼도 잘 낳고 네. 소 후대가 괜찮고 네, 그래서 오래 갖고 가요. 개량도 됐고. 사장님 이제 두 번째 좀 한 번 주시겠어요? 코노 제가 아까 2040이었는데 엄마가 초우량 암수했는데 이게 어미가 이제 100번 수인데 초우량 암수를 1500만 원 주고 분양을 했어요. 얘를요? 네, 얘 엄마를. 아, 얘 엄마를. 네. 근데 얘가 또 초우량이 된 거야? 네. 작년에 분양을 했는데 올해 또 초우량이 된 거예요. 초우량이 집에 좀 두 마리 있어요? 두 마리 있어요. 근데 얘는 체형도 반듯하고 좋네요. 얘 어미가 네. 할머니가 616이고 네. 얘 엄마가 초량 이제 757 네. 그리고 이것은 828. 그래. 네. 자 성적 한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. 암소도 한 마리 남아, 두 마리 남아 있네요, 얘 딸들. 예, 있어요. 선배도 좋고 후대도 좋네요. 무대. 태형도 좋네요. 네. 사장님 이소도 좋아하시나요? 이소도 초우량 암소예요. 아, 이소도요? 네, 183번인데. 1295-35204. 네. 어미가 1064인데 이것은 첫 배, 두 배가 숫수를 팔아가지고 초우량 암수가 됐어요. 최단시간에 초우량 암수가 된 거예요. 두 마리 다 순놈을 낳았어요? 네, 두 마리를 다 순놈을 낳았는데 세 마리를 순놈 낳고 암놈을 그 후로 낳았는데 65개월에 초우량 받았어요. 네, 그러니까 아마 뭐 최고 처음으로 초우량, 예, 젊은 초우량일 거예요. 최단시간 산소들은 막 90개월, 100개월 됐는데 네. 이게 최단시간에 초우량 암수가 되는 소죠. 1265-35204. 소도 초우량이고. 1064네요. 네, 1064. 129, 16, 5, 4, 123.
와 진짜 빨리빨리 둘 다 네. 수염 올라가지고 빨리 됐네요. 제 단시간 내에 조량 한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도 탐내는 하겠는데요? 그렇죠. 옛날에 그 초량암수를 그 보성? 보성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 두 명이 와가지고 네. 그 후손을 사러 오더라고요. 아 예예 예, 후손을. 아 앉아. 예. 그 아니 팔았던 소 100번 얘 이제 147번 그 위대 100번 소를 팔았던 소 후대를 하는데 사장님은요 번호를 입혀 관리가 딴 집하고 약간 다르네요. 연번이 있는데 그 옆에 정액 번호도 있는 것 같고 뭐뭐 좀 연번을 적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 계대 집 계대요. 우리는 연계대 처음부터 이제 1계대 2계대 집 계대를 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처음에 암소를 낳았을 때 1번 그 다음부터 지금 뭐 이제 190번 290번까지 지금 나와 네, 나와 있어요. 이 번호 234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243번은 277번이 다 오산을 낳고 네. 8월 25일 날 낳는데 네. 21년도 계대는 이제 우리 집 계대는 1계대. 네. 이제 어미에서 새끼 낳은 거니까 243번. 거기에서 이제 아비 번호가 1212 네. 그리고 외조부가 1012 네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놓는 거예요. 이 초량은 태양까지 딱 맞췄네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이제 백번수 2계대인데 백번수 2계대 네, 백번, 네, 백다시 네. 이게 백다시 그리고 얘 바로 밑에도 우량암수예요. 아, 예. 동생도 176번인데 그것도 우량암수예요. 얘 동생 할머니 우량암수 이소는 초우량암수 예. 엄마는 초우량 예. 할머니는 우량 예. 그리고 얘 여동생도 우량 얘 엄마가 진짜 별로였네. 그렇죠. 얘 엄마는 저번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수정란 이식 한다고 매입을 해갔어요. 아, 사장님 집에서요? 네, 우리 집에서 예, 엄마. 한 1490만원인데 1500만원 돈 다 받았어요. (목소리) 그리고 그 소 새끼, 얘 동생이죠? 네. 그 동생을 이제 뭐 이제 여기 인근에서 550만원 주고 작년에 분양을 했고. 아, 했어요? 네, 한 마리 너무 싸게 받았는데 지금은, 저 초량 암수 새끼, 183번 초량 암수 새끼를 뭐 700만원 줄 테니까 네. 무조건 팔으라는 거는 그런데 저기 우리 집 아내가 못 팔게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다른 질문으로 이 풀은 뭔가요? 제가 처음 보는 풀인데요. 이것은 제조피라고 해서 네. 제주도에서 나는 풀 씨를 네. 여기 새만금에서 심어서 네. 거기에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논에 나오는 벼 심는데 나오는 피 말하는 거예요? 피? 그렇죠. 네. 그런 피를 아. 네, 피를 갖다가 그 씨를 이제 뿌려서 수확을 해서 그냥 판매하는 건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먹여보는데 워낙 좋아가지고 잘 먹는 걸 보니까 엄청 맛있게 잘 먹네요. 그러니까 예. 그래서 번식우한테는 유리한 것 같아요. 이제 비육할 때는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. 약간 청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비육할 때는 이게 조금 불리한데 저희는 번식우만 사육을 하기 때문에 네. 번식우한테는 유리한 것 같아서 계속 요거 급여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디 컨디션도 맞춰지고 네. 뭐 이제 사료비도 절감이 되고 롤당 얼마 하는데요? 이번에 7만 6천 원대 7만 6천 원이요? 올해 6만 7천 원 올해는 6만 7천 원 네, 6만 7천 원대 들어왔어요. 네, 완전 네, 작년에는 뭐 묵은 집이 있었는데 올해는 집 안 받고 받았어요? 예, 이거 미리 받은 7차 받았는데 예. 더 흘러갔더니 없다는 거예요. 볕집이 이제 수확이 잘 안 되니까 예. 이게 다 팔려나간 거예요. 작년엔 재고가 있어가지고 올 봄에도 내가
심었었거든. 아니, 구매를 했었거든. 사모님, 이번 사고 뭐, 저거 분양 계획 있어요? 사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? 네, 팔겠습니다. 뭘, 안 판다고. 네. 안 판다고 하시는데 그놈 새끼 안 판다고 그랬잖아. 네. 183번 새끼 많이 늘려 다 팔을 거예요. 저희는 참 소 관리를 네. 그 처음에 어떤 그 송아지 입식을 해서 아니 송아지 입식을 해서 암송아지 분양을 입식을 했을 때 저희는 암송아지를 낳으면 저희 집에서 관리를 제가 잘 모르고 어려워서 네. 1, 2, 3, 4, 5, 6, 7, 8 했는데 네. 저렇게 212번 오른쪽 귀에 네. 예, 뭐 예, 183번 이게 저희 집에 암소 낳는 순서의 그 개체들이에요. 그래서 소도 오래 가져가고 예, 남편이 개량을 해서 네. 겉에 체형보다는 소들이 다 좋아지고 있고 균일한 게 제가 잘 모르지만 보이는 것 같아요, 소들이. 그게 계량의 장점 같아요. 좋습니다. 이 소는 초우량 성격도 좋은데 체형도 좋네요. 네, 잘 키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